오늘 여러분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지금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다윗과 같은 이런 황홀함과 감격의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믿기는 엄청난 내용을 믿습니다. 천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그런 탄식이 계속 입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겠지. 지금 내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막 감동을 할 만큼, 감격을 할 만큼 무슨 복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받은 복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다윗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지금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게 많은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을 받은 겁니다.